오늘은 요나 2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물고기로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신을 믿던 그 뱃사람들을 사랑하시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당연히 요나도 사랑하여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당연히 니느웨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니느웨도 용서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악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나에게 돌을 던지고 욕하는 저들도 구원받아 마땅한 자들인 것입니다. 무슬림이 99%인 이 트르키예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은 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의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연결되어진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시편 69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시편 31편 6절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시편 116편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백성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요나는 뱃사람들을 위하여 스스로를 바다에 던졌죠. 그러나 경건한 뱃사람들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요나도 사랑하여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요나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된 것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스올에서 깊은 수렁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감사 찬양을 생각하고 시편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으로 죄인이 회개하며 찬양하며 서원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습니다. 그 스올과 같은 그 좌절 가운데에서도 찬양하는 그 요나를 가두어 둘 수 없었던 것이죠. 어두움은 결코 빛을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